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 보건소 주차장에 컨테이너형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는 폭염, 장마, 강풍, 한파 등 외부 환경에도 걱정 없이 코로나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는 개방형 검체 채취 부스와 음압 시설을 갖춘 부스형 검체 채취 부스가 함께 구비된 새로운 형태입니다. 특히 의료진과 피검사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돼 감염 우려가 적고 음압기와 냉방기,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의료진과 환자 간 상호 대화할 수 있는 음향 장비도 갖췄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구민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바로 어르신일 텐데요.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서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인 놀이터를 등촌 근린공원, 선앙당 근린공원, 배다리 어린이공원 등 세 곳에 조성했습니다. 놀이터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공원 등의 이용 편의 시설물을 만들어 간단한 체육활동과 여가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만든 야외 공간입니다. 오래된 의자와 정자를 교체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휴식 공간으로만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차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강서구는 지역 내 어르신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검사는 어르신 복지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물론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1인당 5매의 마스크도 배부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다치진 않을까 걱정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강서구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놀이터 보안관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놀이터 보안관은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건 물론 놀이를 더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강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어린이공원 24개소에 놀이터 보안관 15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을 때 빨리 응급처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손주 같아서 이뻐요. 아이들이. 놀이터 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어르신들로 구성됐으며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동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실제로 여기서 놀다가 다쳤었는데 막 피도 많이 나고 제가 많이 놀랐을 때 오셔서 응급처치도 해주시고 또 다른 아이들 놀 때도 응급처치 많이 해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좀 저희 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강서구는 앞으로 놀이터 보안관들의 응급처치와 근무수칙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안관들의 역량 강화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